네, 이번에는 형용사 역할에 따른 의무 변화라는 5분 구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형용사 역할이 있어요. 자, 이걸 정리해야 되죠.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이 있어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정적 문법이라 합니다. 자,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역할이 두 가지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보호로 쓰인 거를 우리는 서술적 문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할이 일단 두 가지라는 거를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고, 의미가 다른 대표적인 형용사를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자주 많이 쓰이지만,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이 혼동할 수 있는 것들, 또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리했고요. 저는 이 5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기본, 형용사 역할을 구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아, 동사만이 아니라 형용사도 의미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5분 구이를 기초 파트에 제가 넣었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 당연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한데 형용사 역할을 정리해 두시고, 동사처럼 영어 단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말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그러면 무조건 확실하니에요, 영원히. 하지만 certain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볼까요? certain이란 단어가 명사수식, 즉 명사 앞에서 명사수식하면 어떤이에요. certain 내는 어떤 남자 이렇게 되는데, it is certain, 그것은 확실한, 이렇게 돼서 보호일 때는 확실한 뜻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 present가 있는데, 자 형용사인데 명사수식할 때는, 즉 한조문법 명사 앞에 쓰일 때는 현재의예요. 근데 보호로 쓰이면 참석한 이렇게 돼요. 뜻이 다르다고요. 완전히 다르죠. 또 concerned도 마찬가지, 분사인데, 정확히 말하면 분사인데, 그렇죠? 명사수식할 땐 관련된인데, 보호일 때는 걱정한이에요. 또 일도 나쁜, 또 아픈,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물론 비슷하긴 하죠. 하지만 당연히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ill manner 하면 아픈 매너가 아니에요. 나쁜 매너죠. 그죠? 그죠? He is ill 하면 그는 나쁘다가 아니라 그는 아프다라고요. 이렇게. 또 late, 고, 돌아가신, 죽은 이런 뜻이고요. 자, 보호로 쓰이면 I'm late, 내가 늦었어요. 이렇게 늦은의 뜻이 되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It is certain, 확실합니다. 보호로 쓰이면 확실하니, 뭐가 확실하냐면 a certain salesman, 어떤 salesman이 이렇게 어떤의 뜻이라는 얘기죠. 또 present mayor, 자, 현재의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Was present 하면 참석했다. 보일 때 뜻이 다르다고요. 또 the doctor concerned, 관련된 의사가, 그렇죠? 항상 concerned, be concerned, 보호일 때 무슨 뜻? 아, 걱정한다는 거죠. About his patient, 환자들. His ill manner, 여기 나오네요. Ill manner, 그의 나쁜 예절들이 made me ill, 나를 아프게 하죠. 오늘 다 항상 힘들게요. 그죠? The late Mr. Johnson, 돌아가신 Johnson 씨가 used to be 뭐하곤 했어요? Often late, 종종 late at the meetings, 모임들에 늦곤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형용사, objective라는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정리하면 하나 뭐다? 명사 앞에서 명사 수식하는, 자, 물론 문법 용어로는 한정리 문법, 또 문장에서 보호, 주격보호, 목적격보호로 쓰입니다. 자, 서술적 문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형용사에 따라서 어느 거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뜻이 다른 형용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평소에 독해할 때 조심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사를 비롯한, 명사를 비롯한, 형용사를 비롯한 영어의 대다수의 많은 단어들이 품사에 따라서, 또 같은 품사라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단어를 외우실 때는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문장 안에서 역할과 그리고 그 문장에서 의미, 전체 의미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를 꼭 확인해 주시는 이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5분 구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단어는 어떻게 외운다? 반드시 문장 안에서의 의미와 역할을 확인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